좌석 벨트를 매시고 사용을 삼가주십시오. 왠지 이거 내가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어. 휴가 뭐 그건 진짜 인정. 오빠는 돈까스? 그 옆에 있던 거. 돈까스만 있는 거? 그래. 진짜 오랜만이다. 와, 좋다. 이거 보려고 했던 거 아니야? 예쁘다. 괜찮은데, 실물? 응. 실물 나쁘지 않네. 이거 너무 예쁘다. 리고웬인가? 오, 이거 치즈인데? 응. 진짜 예뻐. 어, 너무 대취야. 나도. 너취 대취. 힘을 모아 한 개만? 그럴까? 써볼래? 가방용. 가방도 됐다가 모자도 됐다가. 그때 사온 거는 완전 이렇게 돼버렸는데 다. 거의 이색 됐지. 왜 이렇게 덥지근데 진짜? 오마이갓. 진짜 맛있겠다. 타마고추가 그리고 남편은 모둠. 너무 좋고. 맛있다. 이걸 여기 넣었어? 응. 이거 숙주 이거 추가 무조건 해야겠다. 그치? 응. 얘가 숙주에서 짐도 맛있어. 내가 기운 안 좋아서 그렇지. 응. 많이 변한 것 같으면서도 그대로인 것 같으면서도 완전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투지. 올라갈 거지? 나름은. 가자. 아, 천국이다, 천국. 나 사줘. 나 사줘. 나 사줘. 그러면은 우리 돈을 모아서 같이 사자. 아, 진짜 이런 거 보는 재미가 있다. 우리 집, 미쳐. 우리 집 거. 시계 살까? 시계? 이렇게 세트로?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데? 모자도 너무 예쁘고. 오, 이거 어제 오기 전에 봤었는데 딱 여기 오자마자 있는 거. 예쁘다. 어, 이거 미쳤다, 이거. 너무 예쁜데? 어, 얘는, 이거 봐. 어, 장난 아니네?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네.
오빠 기억나지? 아 추억이다. 맞아 저기서 돈을 엄청 썼었는데. 여기는 어디죠? 여기요? 모르겠어요. 근데 가다가 없는데요, 선생님. 근데 저희 프릭스가 보여가지고요. 저기 좀 잠깐 갔다 갑시다. 이렇게 파카 아니면은 티키즈. 약간 그 형태 느낌이어가지고 괜찮다. 뭐더라? 왔던 데긴 해 여기. 여기는 모자가 진짜 예쁜 게 많은 샵이거든요. 내가 일본 올 때마다 항상 가는 곳인데 여기 매장이 진짜 커. 여기까지 이렇게. 미쳤다. 천국이다 천국. 너무 예쁘잖아. 특이하다. 그치. 예쁘다. 네이버 오더랑 포터. 괜찮은데? 가격도 20 얼마면 괜찮지 않아? 아주 훌륭한데? 매장이 진짜 깔끔해서 좋다. 안고라 너무 좋다 느낌. 이번에 발매한 거지? 오노먼트처럼 달아놨네? 예쁜데? 이것만 갖고 싶은데? 미들즈. 아, 나 미들즈에서 되게 궁금한 모자 있었는데? 그건 없나 보네? 비니 같은 거. 아니야, 저거 아닌데? 그런 거 진짜 예쁘다. 그치? 오빠 스타일인데, 그냥? 안 맞을 것 같아. 사이즈 물어봐. 어? 있는지 물어봐. 어, 이것도 진짜 예쁘다, 오빠. 이거 목 봐봐. 너무 예쁘지 않아? 이것도 괜찮지? 여기다 여기. 아, 뭔가 모둠 같은 것도 괜찮고. 짠. 진짜 뚱뚱해. 그러니까 그냥 무슨 애기 술인데? 아 통용 아니야? 우리 둘이 바뀐 거 아니야? 아 맛있다. 명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지금 먹어보라고? 어 먹어봐. 내 입에 넣어 자기 입에 넣어줘? 내 입에. 아. 그, 아. 먹어봐 맛있다. 너무 맛있지? 괜찮네. 나 이거 너무 많이 먹을 수 있어. 맛에 늘 땅이 좀 있네. 아시오. 맛있어? 맛있어? 얼굴이 가시네요. 와. 새우 넣으셨는데? 응. 이렇게 먹었는데도 진짜 36,000원. 어차피 편의점에서 쓸 거지. 그런가 봐. 와. 여기 이거 뭔지 알아? 알지. 이거 팩이잖아. 이걸 알아? 나 알아. 나 이 시대 살았어.
나는 맨날 이렇게 팩 바꿔서 꽂아가면서 게임했다고. 그럼 이것도 알아? 이렇게 아까 저거. 응. 알지. 뷰다 뷰. 키아가 있어. 그러니까. 원래 있었나? 이게 이런 데 있냐? 진짜. 원래 그 논 한복판에 커다랗게 짓는 거 아니야? 이케아는? 이케아가 약간 이렇게 도심에 있으니까 좀 이상하긴 하다. 뭐죠? 생겼다? 오, 그러면 얘는 뜯으면 잔처럼 되겠구나. 오, 약간 잔 느낌이야. 이제 슬슬 무겁다고 나무로 들라고 할 텐데. 맞아. 방이 근데 좀 생각보다는 작다. 그치? 잠깐만. 와. 내가 파크뷰 원한다고 써놨었거든? 와, 근데 뷰는 끝내준다. 이렇게 샤워부스랑. 오늘은 이렇게 나갑니다. 둘째 날이고 오늘은 오모테산도 쪽 갈 거예요. 나가보겠습니다. 미쳤어. 여름이야. 11시 맞춰서 올 걸 그랬나? 드디어 오빠가 로스? 내가 히레. 로스 히레 맞아? 몰라, 생긴 건 그런데. 일본어를 할 줄 몰랐어. 누가 소스?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소스가 문제가 아니라 입에서 녹았어. 그냥 녹아서 사라져 버렸어. 와, 대박. 결국 참지 못하고 산도까지 시킨 남편.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한 입 먹어봐. 왜, 한 입 왜, 먹고 왜. 빨리 반성해. 왜 반성해? 어? 왜 반성해? 세 조각짜리 시키자고 한 나 자신 얼마나 잘못했는지 빨리 한 입 먹고 반성해. 미안합니다. 오, 돈가스가 뜨거워. 와. 따뜻해. 듬직하고만 아주. 샤넬이 모여 있는 곳은 여기고. 어? 천국 아니야? 완전? 아, 오빠는 그래, 배워부리기 오빠한테 천국이듯이. 너무 예쁜데? 또 생각하세요? 체인이 아니야. 그래서 더 유니크해 보이는데?
에디션. 여기서 티셔츠 샀었는데. 여기는 확실히 근데 마르지엘라가 진짜 많고 하이크 뭐 이런 거 있고 아크네 이런 거 있는 편집샵. 그래요. 콜라보? 그런가 봐. 원래 여기 하이크를 보러 왔는데 요 코트랑 요 코트 그 두 개밖에 없네요. 직원분이 요것도 있다고 보여주셨는데 예쁜데 엄청 무거울 것 같은데? 어, 지하에 미아라랑 Y3. 요. 너무 귀엽네. 와. 미아라. 예상 외네. 예전에는 그냥 그랬거든. 근데 또 시내니까 되게 예쁘네. 예쁘긴 한데 고민되네. 그 옆에 있는 Y3 매장.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입어보려고. 이런 스타일인데 너무 귀엽다. 예쁘다. 오마이갓. 미쳤어. 팔이 약간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입자마자 완전 반해버렸는데? 이거는 사야겠어요. 팔 라인도 너무 예쁘고 일단 남편이 뒤에 핏이 너무 예쁘다 그래가지고 진짜 여기 살고 싶다. 살고 싶어. 여기가 이쁜가? 레디콘 가는 길 왜 이렇게 멀고도 기냐. 매장 이전하더니 진짜 커졌다. 예뻐지고. 그래, 아까 준 거 이거 뭐야? 어? 이거는 한정판 같은 거야. 진짜? 어. 근데 우리한테 준 거야? 어. 아, 여긴 그대로네. 비즈비. 진짜 예쁜데, 이거? 어, 다른 느낌. 약간 소재가 완전 다른데. 로마 디자인에서 왔는데 저희 집 제가 아 약간 가벼운 소재인데 파는 건가? 1000피스? 얼마야? 어 6,000엔? 6,000엔? 6만원? 아. 와.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하나짜리 사가지고 모자에 달면 진짜 예쁘겠다. 가격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여기가 카페. 어때? 좀 더 편한 데로 갈래? 문이 굳게 닫혀 있어가지고 닫은 줄 알았는데 커피 주문을 받더라고. 여기서 집 있습니다. 매장도 있고. 궁금했었는데
사랑, 너의 사랑. 홍대에 왔습니다. 아, 여기 매장이 제일 예쁜 것 같아, 진짜. 보여줬던 거 기억나지? 응. 너무 귀여운데? 너무 예쁘다. 어? 이거 진짜 예쁜데, 오빠? 어때 생각해? 찬성. 찬성.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지? 응, 예쁘다. 그치? 또 우연히 걷다가 발견한 좋아하는 브랜드 틸픈. 이거 첫 번째 거. 어, 그거 있다. 그치? 어, 자기 잘 생겼네. 아, 너무 예쁜데? 왜? 지금 자기가 신을 거 예쁘다고. 아, 오빠는 방금 예쁘다고 한 게 오빠가 신을 거. 내가 신을 거 저거, 저거 예쁘다고 한 거야? 아, 여기 두 개인가 봐. 어디? 아, 카메라. 이제 우리 차례가 다 와가. 화이팅! 화이팅! 약간 누룽지처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참기름까지 들어가가지고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출발할 때 면세점에서 샀는데 바이컵 백이고요. 이게 뭐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맨날 매장 갈 때마다 물어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딱 있었어요. 운 좋게. 그래서 면세에서 구매를 했고, 그리고 그 힐즈에 가면 메디컴 토이가 있는데 거기서 구매를 했습니다. 요 카우스 열쇠고리. 요거는 1인당 한 개씩만 살 수 있게 되어 있고, 요것도 구매를 했어요. 얘는 남편 거라서 제가 함부로 막 뜯지는 못하겠는데, 확실히 일본이 요런 거는 가격은 진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매장에서 딱 살 수 있으니까. 요거는 오모테산도 샤넬을 갔는데, 안 살 수가 없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라고 이렇게 꺼내주시더라고요. 완전 예쁘다, 진짜. 그래서 뭐 머리에다가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는 자켓에다가 이렇게 넥타이 핀처럼 꼽아가지고 좀 브로치처럼 활용도 할 계획이에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